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그는 하도 바빠서 어린 왕자가 도착했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담뱃불이 꺼졌네요. 셋에다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열둘, 열둘에 셋을 더하면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스물둘, 스물둘에 여섯을 더하면 스물여덟. 불을 다시 붙일 시간이 없어. 스물여섯에 다섯을 더하면 서른하나. 후유. 그러니까 모두 5억 162만 1731일이 되는구나. 뭐가 5억이에요? 응? 너 여태 거기 있어? 5억 100만... 더는 모르겠다. 하도 일이 많아서. 난 진지한 사람이야. 그러니 허튼 소리는 좋아하지 않아. 둘에다 다섯을 더하면 일곱. 그것이 5억 100만이에요? 한번 질문을 던지면 결코 그냥 물러서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업가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별에 산 지 54년째인데 꼭 세 번밖에는 방해를 받은 적이 없어. 첫 번째는 22년 전에 어디선지 풍뎅이 한 마리가 떨어졌었어. 그놈이 끔찍한 소리를 내는 바람에 덧셈에서 네 군데나 틀렸어. 두 번째는 11년 전에 류머티즘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지. 난 운동 부족이야. 산책할 시간도 없단다. 난 진지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번이야. 아까 5억 100만이라고 했던가? 뭐가 몇 억이란 말이에요? 사업가는 조용해질 가망이 없음을 알았다. 하늘에 이따금씩 보이는 조그만 것들이 수억이란 말이다. 파리 때요? 아니 반짝이는 조그만 것들 말이다. 그럼 벌떼? 아니 금빛 나는 조그만 것들인데 게으른 뱅이들이 바라보며 부질없는 공상을 하는 거야. 난 진지한 사람이야. 그러니 부질없는 공상을 할 시간이 없지. 아 별들이로군요. 그래 맞다 별들이야. 그런데 별 5억 개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5억 162만 2731이지. 난 진지하고 또 정확한 사람이란다. 그래 그 별로 뭘 하시게요? 뭘 하느냐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 그것들을 소유하는 거야. 아저씨가 별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하지만 전에 제가 만난 왕이, 왕은 무얼 소유하는 게 아니야. 그는 지배하는 거지. 그건 아주 달라. 별은 소유해서 뭘 하게요?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돼서 뭘 하게요? 누가 다른 별을 발견하면 그걸 사지.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술꾼과 비슷하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물었다. 어떻게 별을 소유하죠? 그게 누구 건데? 사업가가 투덜거리듯 반문했다. 몰라요. 임자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충분하나요? 물론이지. 내가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건 내 것이야. 또 임자가 없는 섬을 하나 발견했다면 그것도 내 것이지. 또 맨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으면 그걸 특허를 내면 돼. 그러면 그 생각은 내 것이야. 그러니 별은 내 것이야. 별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이 없거든. 하긴 그렇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그 별들로 뭘 하세요? 관리하는 거지. 별들의 수를 세고 또 세는 거야. 사업가가 덧붙였다. 그건 힘든 일이야. 하지만 난 진지한 사람이야. 어린 왕자는 그래도 만족하지 못했다. 난 말이죠. 내게 목도리가 있다면 그걸 목에 감고 다닐 수가 있어요. 또 꽃이 있으면 그 꽃을 꺾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따올 수 없잖아요. 그래 하지만 그걸 은행에 맡겨둘 수는 있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응, 그건 내가 조그만 쪽지 위에 별들의 수를 적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쪽지를 서랍 속에 넣고 잠그는 거란다. 그게 다예요? 그렇게만 하면 충분해. 그건 참 재미있는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아주 시적인데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지.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 어른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내겐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하나 있는데 난 매일 그 꽃에 물을 줘요. 내겐 세 개의 화산이 있어서 그걸 매주 청소해줘요. 실제로 휴화산도 청소해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꽃이나 화산의 이로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의 이롭지 않잖아요. 사업가는 말을 하려 했으나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났다.
어른이란 정말 이상하군.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